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제주 지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요,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쯤이면 이 정체전선이 제주까지 올라와서 한동안 머물게 될 텐데요. 아열대 지역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이번 주말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고 27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다시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제주 지역은 내일 밤부터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는데요. 모레 새벽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25일까지 산간에 150mm 이상,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1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한동안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잦은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선 거의 다음 주 내내 비 예보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일 아침 6시에 발표된 중기예보상으로는 28일 오전까지 강수예보가 편성되어 있고 그 이후인 30일 오전에도 강수예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나 이후로도 다시 이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예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체전선의 위상이나 강도가 변동되면서 장마철 내에서도 강우 강도의 강약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예상 강수량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50에서 120mm, 중산간과 산지는 150mm 이상입니다. 이후 27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에서 21도까지 오르겠고 낮 기온은 26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 해상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이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